안녕하세요. 대전 중구의 마스코트 효도령 효낭자입니다. 매주 금요일 효도령과 효낭자가 전해드리는 한 주간의 중구 소식. 8월 첫째 주 중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전 중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활력 제고와 침체된 5개 광고 사업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5개 광고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중구 소재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노후 간판 교체 및 신규 간판 설치 시 업소당 156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업, 약국,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8월 20일까지 중구청 건축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건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전 중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5곳 78면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18년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주차수급률, 지역균형 등을 감안해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석교동, 용두동, 유천동, 산성동 공영주차장입니다. 한편 구는 관내 공영주차장 184곳, 6,41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의료기가 대전 중구에 마스크 3만 5천 장을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받은 마스크는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중구 관내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 청소년 문화의 집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효도령 효낭자가 전해드리는 8월 첫째 주 중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